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한 70년 전만 해도 호랑이가 많았다고 하죠? 아, 70년 전은 아니다. 7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야산에는 호랑이가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호랑이가 만약에 여러분을 뒤로 쫓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번에 보니까, 그 인도 같은 데서는요, 호랑이가, 사람이 호랑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호랑이는 습격을 안 한대요. 등을 돌리는 순간 습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벵골 호랑이 같은 거 이렇게 쫓아올 때, 항상, 자기 눈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자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눈알을 크게 그려가지고, 그죠? 모자를. 그래서 항상 그 호랑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 아메리카도 있겠죠? 퓨마라고 하니까. 산에서 우연히 퓨마를 마주쳤는데, 쫓아왔다고 하는데, 살아났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목숨을 건졌을까? 이거 너무 궁금해서, 이거 너무 재미있는 기사처럼 보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혹시, 퓨마를 만나신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죠? 만약에 혹시 남미라도, 뭐 이런데, 미국이라도 이런데, 놀러 가셨다가 혹시 마주친다면, 예, 꼭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세요, 이거 지금. 퓨마인데. 산책하다가 퓨마를 마주친 남성이 6분 동안 어미 퓨마와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 여러분, 어미 퓨마. 이 자식을 데리고 있는 맹수만큼 위험한 게 없죠. 13일 CNN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 사는, 유타주에 있었대요, 미국에. 그죠? 유타주. 그죠? 유타주에 사는 카일 버지스는 산책 도중 밥캣, 작은 고양이과 들짐승으로 보이는 작은 동물을 만나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새끼를 촬영했나 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거 작아 보이네 하다가 우습게 봤는데, 어미가 나타나서 이 남성을 위협했다. 그래서 이 동물은 밥캣이 아니라 히프마였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버지스가 촬영한 영상에는 그가 작은 고양이로 보이는 동물에게 가까이 가자 갑자기 어미가 달려오는 장면이 담겼다. 야, 이거 그냥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버지스는 어미 퓨마를 위협하기 위해서 으르렁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천천히 퓨마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으르렁대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네요. 낮은 소리로, 그죠? 그는 욕설을 섞어서 저리 가! 나는 크고 무서워! 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착하지 천천히 하면서 푸마를 타이르기도 했다. 지금 이 대처를 보니까 그렇게 당황한 와중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라는 걸좀알수 있네요. 호랑이에 잡혀가도 그죠?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영상에 담긴 퓨마는 6분 동안 버지스를 계속 따라다녔고, 이들은 서로에게 으르렁거렸다. 그러니까 퓨마도 위협을 하고 남성도 위협을 했는데, 남성은 이제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네 장소에 들어왔다. 나는 그래서 그거를 빠져나가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의도를 담아서 으르렁거렸나 보죠. 그래서 오늘은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등 끊임없이 퓨마에게 말을 건넸다고 하네요. 그는 동물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이거 뭐 이거 중요하네요, 그죠? 계속해서 시소를 냈다. 아,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죠? 등을 돌리지 않고. 이게 눈을 계속 마주쳐야지, 만약에 등을 돌리는 순간 그냥 습격을 하는 거죠. 좀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가 돌멩이를 던지자 퓨마는 도망갔다. 버지스는 현지 매체 데저트 뉴스와 인터뷰에서 퓨마를 피해서 다른 길로 들어갔고, 자신이 산에서 내려와 차에 탈 때까지 어미와 새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 또한 다치지 않았다. 야, 참 그렇네요. 그다음에 유타 야생동물 자원부는 페이스북에 유타는 퓨마의 나라다라는 경고와 함께 이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러니까 유타주는요, 그쵸? 산악 상황이 저기서 저 산이 있는데 아닌가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맹수들과 조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산에서 퓨마를 만난다면 버지스처럼 절대 뛰지 말고
몸집을 크게 만드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두 팔을 벌리든지 하나 구서 그다음에 등을 돌리는 행동은 될수 있으면 하지 말고요. 왜냐면 진화를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맹수들은 그 뭐라 그럴까? 그 힘이 없는 초식 동물이라든지 피식 동물들이죠. 잡아먹히는 동물들은 포식 동물을 보면 무조건 도망치도록 그렇게 그죠? 그렇게 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슴 같은 거 보면 바로 달려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도망가는 행동을 하면 퓨마도 저 새끼는 저거 먹잇감이고 약한 놈인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쫓게 되는데 눈을 똑바로 보면서 몸을 크게 부풀리면서 당황하지 않고 아 근데 이게 쉬운 말은 아니죠. 그죠? 엄청 무섭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든지 소리를 내가지고 있죠. 낮은 소리를 내서 이렇게 위협을 하거나 하면 혹시 저 녀석 뭔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거 보니까 등을 돌리지 않고 조금 몸을 크게 만든 다음에 좀 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맹수를 쫓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